안녕하세요. 하이에이TV 주인장 하이아빠입니다. 아, 지금 제가 어디를 가려고 잠깐 나왔어요. 장고항이라고 실치해 축제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가가지고 한번 신선한 실치를 구매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장고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장고항 자체는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구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게장 맛있겠다. 이건 어떻게 실체는 어떻게 해요? 실체 3만원. 중량이? 여기 한 접시 우유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못 드려. 그럼 요것만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야채랑 같이 해서? 이제 주세요 그러면 하나. 실체 자체만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야채랑 같이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 주문가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집에 가서 손질 안 하고 편히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넣고 막 섞으세요. 네. 다 있어. 다 섞은 다음에 야채가 조금씩 구우면서 저기 버무리셔야죠. 네. 저희 먹을 거 요거 하나 이렇게 3만 원에 구매를 완료했고요. 이하! 용기 무게를 제외하면은 대략 한 490g 정도? 여기 야채하고 야채를 버무릴 양념까지 같이 주셨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안녕!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옆에 노트북을 갖고 왔어요. 제가 실치라는 걸, 실치회라는 걸 난생 처음 먹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보면서 하려고 노트북을 좀 갖고 왔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실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늘어요, 되게. 되게 가늘어요. 보이시죠? 이거 그냥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이게 꼭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그 가늘게 써서 먹을 때 그런 느낌인데 오징어 근데 좀 쫄깃하긴 한데 이거 약간 쫄깃하면 좀 적어요. 쫄깃하면 적긴 한데 좀 씹히는 게 있긴 있어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맞네요. 이게 오징어 채 썰어가지고 얇게 채 썰어가지고 먹는 그 느낌이에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먹기 전에 이거 실치회 손질하는 법 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실치회 손질하는 법은 그냥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씻어주거나 아니면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이제 차가운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이 있네요. 뭐 손질하고 씻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지. 회를 얹고 양념된 채소 쌈을 넣고 좀 칼칼함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고추를 좀 얹겠습니다. 고추를 하나 얹어가지고 한번 먹겠습니다. 첫 쌈은 실패를 했어요. 양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회 맛을 전혀 못 느꼈어요. 깻잎에다가 회 잔뜩 얹어서 야채 조금만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청양고추도 없이 야채 좀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양념하고 이 회하고 좀 조화가 좀 잘 돼가지고 오징어 회를 먹는 듯한 쫄깃한 식감과 그 다음에 이 야채들의 아삭함과 매콤하고 새콤하고 이게 참 조화가 잘 돼가지고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있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소주도 일잔 하겠습니다. 생긴 게 가만히 보면 먹으면 봤는데 좀 징그럽긴 해요. 좀 투명하죠? 투명한 색에 실멸치가 가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멸치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그것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생겼는데 맛은 있어요. 그럼 실치라는 게 어떤 생선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이것 또한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실치가 어떤 건지 어떤 생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제가 보고 읽을게요. 실치는 베도라치의 치어이다. 베도라치는 바닷물이 얕은 연안에 사는 물고기이다. 10에서 20cm짜리가 보통이고 큰 것은 30cm까지 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치라는 거는 베도라치의 치어이네. 근데 제가
솔직히 베드라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베드라치라는 생선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 그 물어본 결과 지식인에다 물어본 결과 베드라치의 치어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먹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서 이게 3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때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어에서 점점 자라기 때문에 회를 먹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딱 요즘 시기인 3월 중순부터 4월 초 중순까지 한 달간 이때만 딱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